장사를 본인이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지금 안 한다 소리가 나. 제가 이 미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실력이 아직 안 돼서 못하는 거. 아, 그래도 할 수 있대. 대차가지고. 대차죠. 웬만하면 겁 없는데. 아니, 소심해요. 말도 잘하고. 본인이 지금 확 나서지를 못해. 그냥. 네. 어? 근데 아니야. 괜찮대. 우리 할아버지는. 혹시 뭐 우울증 이런 거 있어? 그냥 늘 항상 뭐 이렇게 계속 좋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해요. 그거를 조금 병원을 다니면 그걸 좀 약을 좀 먹고 나면은 좀 바뀐다는데. 그 약 먹을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안 들어요. 잠을 못 자거나 뭐 그러진 않고. 그러진 않고. 근데 나한테는 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좀 의기소침? 아. 내가 충분히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미용을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지 손이 좀 느리다 보니까는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. 내가 직접 있잖아요. 직접 손님 머리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원 써서 해야 돼. 본인은 그 직원을 두고 보면서 하는데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. 손님하고 대화 잘하고 관리해주고 일 잘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괜찮아요. 직접 할 생각 하지 마. 뭐 본인이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. 왜? 그거를 막 다 견딜 수 있을 내 이 멘탈이 안 돼. 그 스트레스를. 다 여자 상대잖아요. 네. 본인도 성격이 한 성과 해. 아니야? 모르겠어요. 나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. 아, 네. 그렇다고 본인이 나쁜 건 아닌데 이 많은 여자 상대 스트레스를 다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멘탈은 안 돼. 근데 내년에 가게 한다 소리가 나와요. 근데 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주저한다고 말씀을 주셔요. 근데 해도 괜찮아요. 내가 볼 때는.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.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. 아, 진짜 시간 지나면 알아요. 네네네. 근데 왜? 또 다른 거 뭐 이동 있어요? 이번에 이사 있어요. 이사? 네네. 어디? 그럼 가는 집 물어보려고? 네, 가는 집도 뭐, 네. 그러면 가는 집 주소를? 네. 아직 이사 들어간 건 아니고? 네, 7월달에 이사 들어가요. 이동이 지금 들어오거든? 주소를 확실히 몰라서. 근데 아기는 혼자 키우는 거예요? 네네, 저 혼자 양육하고 있어요. 도와주는 사람 없고? 도와준 사람이 자꾸 있다고 그래요? 아니,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런 건 없어요. 지금 삼재예요. 네. 근데 삼재 그렇게 안 타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여기 뭐 물어보고 얻었어? 아니요. 집 괜찮아요. 여기 이제 계속 사실 거잖아. 이번에 들어가면 뭐 계약 기간 내에는 살 것 같긴 해요. 여기 집 괜찮아요. 이 집은 돈 버는 자리예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볼 때는 이혼 잘했어. 네. 근데 아직까지 이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걸리는 게 좀 많아요. 애 아빠 때문에. 금전 때문에? 아니, 금전이 때문에? 아니고요. 못 살고 있어가지고. 지병도 약간 있고, 알코올 중독도 있고.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마음이 안 좋아요. 잘 살고 있으면은 좋은데, 그게 아니니까. 근데 그거를 엄마가 책임 못 줘. 네. 말을 들어야지. 좀 그래요.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은 아파요. 근데 같이도 못 산다. 네, 그냥 보면 화가 나요. 안 보면 짠하고 안쓰러운데 보면 화가 나. 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헤어지기를 잘했다 하시고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괜찮아.
지금 애가 하나, 딸 하나 있는데,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중2 되거든요. 중2 되면은 몇 년생이에요? 지금 소띠 09년생이에요. 아. 그래서 애가 좀 한부모 가정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? 또 그것도 응? 걱정되고. 지금 사고쳐? 아니요. 성이 뭐예요? 옷이야. 오? 아니 나는 왜 물어봤냐면은 뭐 걱정이지?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? 그러니까 중2가 되면 중2병으로 올까?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거 물어보러 왔어? 아니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애가 14살? 네. 아이 여기 자손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하라. 여기 알아서 해요. 뭐 사고치고 속색이고 이런 자손 아니야. 왜? 근데 그게 뭐가 걱정이 되나 봐. 아니 그러니까 딸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혹시나 제가 신경을 안 써주면 또 애가 또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럴까? 여기? 나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까 봐 걱정 되게 엄청 하거든요. 여기 딸내미는 특별히 뭐 이성 문제가 제일 걱정일 것 같은데 뭐 관심 없다. 괜찮아요. 왜 뭐 어디 가서 봤어? 아니요. 근데 왜? 아니 그냥 딸이니까 그냥 걱정이 그냥 되는 거예요. 그냥 딸이라서 네. 우리 딸은 참 걱정할 거 없는데. 여 학교? 네. 근데 남자들한테 관심이 좀 많아요. 미용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. 아니 미용에 관심 많은데 남자 글쎄 나는 남자한테 뭐 저런 건 안 들어오는데. 그냥 뭐 보고 이러 노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뭐 이성적으로 해서 뭐 이 친구가 그러니까 딸이 뭐 이런 쪽으로 뭐 남자한테 빠져서 뭐 이런 건 없어. 왜? 아니 요즘 하도 TV에서 이상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. 아니야 나는 아니 그런 걱정 안 들어오는데 얘기하니까 혹시 내가 지금 잘못 보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아니 다 괜찮아. 별 적이 없어요. 왜? 내가 계속 물어봐. 왜 걱정하지? 아니, 요즘에 TV 보면은 고등학생 엄마 아빠들 막 나오고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막 저러지 않을까? 아니 딸은 심지가 또 그래도 굳어. 나한테 말씀 주시기로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들 속색이는 정도? 그냥 조금 사춘기 겪는 정도? 공부 쪽으로는 조금 애가 관심이 없을까요? 공부 안 하지. 공부 지금은 안 해요. 고등학교 가야 공부를 좀 할 거예요.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여기는 전문직, 기술직, 예술 이런 쪽. 그런 쪽으로. 연예인 한다 소리는 안 해?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. 네. 그냥 엄마를 봐서도 엄마 자손은 좋다고 나오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엄마 자손은 걱정 안 해도 돼요. 내가 먹고 사는 복이라든가 이런 건 가지고 나와서 괜찮아요. 엄마가 신경 쓰게 딸이니까 신경을 쓰는 건데 괜찮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혼 과정이 됐잖아요. 엄마로서는 편안한데 딸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처가 있대. 그 마음에. 마음에 이러지도 이쪽에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혼자 좀 가슴에 담아둔 건 있어. 딸이. 그래서 심지는 고다 애가.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무언가 해소시켜주는 애기들 주말이라도 딸 좋아하는데 어디 뭐 같이 그러니까 엄마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. 네. 꼭 이건 필히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도 끄집어내고 이 끈끈한 게 생기지 안 그러면 엇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주셔. 네. 시간을 좀 많이 가지. 네. 근데 딸내미는 술도 일찍 먹겠다. 안 되는데. 근데 뭐 되바라져서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돼. 네. 뭐 집에서 맥주 한 잔 정도.
그래도 여기 딸은 어디 나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그런 적이라서 걱정은 안 해도 돼. 그리고 건강 같은 거가 제가 제일 걱정 많이 하거든요. 건강. 어디 안 좋아? 나한테 지금 호흡기나 기관지? 잠깐만요. 기관지, 폐, 자궁. 올해는 피부도 안 좋을 거고. 어디 뭐 질병이 있는 있어? 아니,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아, 갑상선. 네. 언제? 한 5, 6년 됐어요. 아니, 지금으로는 건강으로는 이거는 없어요. 요거는 내가 그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그 호흡기 기관지 이런 쪽 있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크게 뭐 이런 거는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는데 앞으로 조심할 거 자궁. 자궁. 관절. 뼈마디. 네네. 그런 거. 뭐 다시 뭐 크게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. 그게 걱정됐어. 네. 애도 키워야 되는데 또 안 좋아질까 봐. 근데 이제 평생 신경 쓸 거는 이 호흡기 폐질환 쪽하고 자궁은 신경 쓰셔야 돼. 그리고 올해 내년에는 뼈마디가 아플 거예요. 다른 거 궁금한 거 또 있어? 지금 미용실도 이전을 했거든요, 이번에. 근데 그 미용실이 지금 이제 아직 오픈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거기에 터가 저랑 맞는지 아니면 제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. 그 미용실에서. 미용실? 네네. 그러니까 미용실도 이동을 한다 소리예요? 이동했어요. 이번에. 7월 1일 날. 네. 근데 여기 다닐지 말지? 본인이 옮길 것 같은데. 다른데 근데 갈 데 있어? 아직은 없어요. 없는데. 근데 있으려면 있는데 나는 지금 기수님이 옮길 것 같거든. 두 번은 옮긴대. 근데 나는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. 있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왜냐면 어차피 두 번 옮겨야 되니까. 네. 그냥 거기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.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잖아. 지금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서 아직 거기에 기존에 미용실 있던 자리가 아니라 새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손님이 많지 않은데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. 아니요, 거기 장사 안 된다 소리 안 나와요. 다음 달 들어가 봐봐요. 근데 어차피 옮긴다 소리는 나와요. 근데 그 사장님 내가 앞으로도 분점을 내든 뭘 하든 장사가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와요. 그래서 이동이 두 번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. 가게 거기 말고 또 낸다 소리 없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절대 없어요. 이번에 가게를 사가지고 온 거라서 절대 뭐 다른 데 분점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샵이에요. 개인샵인데 나는 뭘 하나 더 할 것 같거든. 봐봐요. 무당말 시간 지나보면 알아. 아, 그 원장님이 뭐 하나 가게를 또 하나 하신다고? 그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. 아니요. 혼자? 응, 원장님 혼자랑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. 근데 뭐 하나 더 낸다 소리가 나와. 내년에요? 내년에 뭐 한다 소리가 나오니까 좀 봐보세요. 그래서 그냥 그래도 옮기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, 나한테는. 앞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 사장님이 도움을 준다, 뭐가 됐든. 좀 있어봐요, 참고. 네. 드세요. 네네네.